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북미 세 나라, 캐나다, 미국, 멕시코는 무역협정으로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세 나라 사이에는 관세 적용도 없이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여계 국가에 대해서는 공동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중국의 전기차가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킬 때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 장벽을 매겼습니다. 캐나다도 뒤이어서 100% 관세 장벽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멕시코가 공동 보조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중국 기업이 미국 진출하는 백도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 사이에 멕시코의 미국으로의 수출이 54% 증가했는데 이상하게 중국에서 수입은 138%가 증가했어요. 이게 뭔가 찜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 증가하는 걸 보면 가구가 16% 증가하고 전자가 28%, 플라스틱이 36%인데 저게 옛날에 멕시코가 매니팩처링 하던 게 아니에요. 결국은 중국 제품이 와서 멕시코에서 적당히 조립해 갖고 무역협정의 무관세 혜택을 얻어갖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보면은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임하자마자 Worst Trade Deal Ever Made. 이건 역사상 가장 나쁜 트레이드 협정이라고 막 폄하를 하면서 나프타를 폐지시키고 US, Mexico, Canada Agreement 무역협정을 맺었어요. 2020년에 바로 됐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자동차가, 특히 전기차가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우려해가고, 오토 분야에서는 북미산 부품 비율을 과거 내프타의 62.5%에서 75%로 팍 높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중국이 뭐 멕시코에 뭐 공장 맹기들에 대해 미국에 못 들어올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새 외신 보면, 중국 전기차가 멕시코 시장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6억 불 수출해 갖고 예를 들어서 저 비아디의 돌핀 미니 저이 전기차는 14,000불에 멕시코에서 팔리고 있어요. 근데 동급의 테슬라 전기차의 반값밖에 안 되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뭐 열광하고 막그 중국 전기차를 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기사에 보시면 로이터 통신이라는 건데 Chinese Electronic Car Maker BYD는 금년에 5만 대 팔았는데 내년에는 10만 대팔 거라고 팡팡.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두 배로 팡팡 뛰니까 1년 만에 더블 팍 쳐갖고 10만 대 팔면은 2026년에는 얼마 팔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모든 외신들이 이제 궁금해 여기는 게 China's auto sector is moving to Mexico. 12 new manufacturing plants set up since 2019년. 그러니까 중국의 자동차 공장이 2019년 이후에 멕시코로 살살 옮기는데 12개 중국의 자동차, 물론 자동차 메이커하고 이제 자동차 부품 공장이 멕시코로 들락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How China became the leading car supplier to Mexico and what it means for the United States. 야, 그럼 중국 자동차 업계가 멕시코에 이렇게 막 완성차를 막 수출하고 있는데 왜 중국 업체, 중국 자동차 부품업체를 멕시코 현지 공장을 맹기느냐? 이 꿍꿍이 속이 뭐냐? 최종 목적지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는 겁니다.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301조에서 중국 자동차에서 20% 관세 폭탄을 빵 매기니까 그때부터 중국 오토메이커들이 야 이거 막바라는 미국 못 들어간다. 궁극은 미국 시장을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멕시코로 우회 생산기지 백도어에서 들어가지 않고 살살살살 멕시코에 투자해가지고 12개 그 업체가 12개 공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BYD는 이제 지금까지는 슬며시 로우 프로파일에 들어가고 주로 자동차 부품 공장에 들어갔는데 BYD는 뭐 금년에 5만 대 팔고 작년에 10만 대팔 건데 야 이거 하면 된다 그래갖고 멕시코의 듀랑고 주에 뭐 멕시코 자동차 공장을 맹기겠다고 발표해 버렸어요. 국제사회에요.
그러니까 멕시코 정부는, 특히 멕시코고 뒤란 거 지방 정부는 쫙쫙쫙 환영이죠. 이러면 1만 개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 DU에서 체리 오토, 우리도 멕시코에 투자해서 현지 공장 맹길했다. 그다음에 쌍아이 자동차도 맹길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난리 치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테슬라가 멕시코의 누에보 레온주, 요거는 텍사스 국경에서 불과 4시간 거리입니다. 거기다 기가 팩토리를 맹길겠다고 발표했어요. 지난 여름에. 이 기가 팩토리는 뭐냐면 연산 100만 대 전기차를 맹기는 엄청나게 큰 공장을 거의 텍사스 발해 아래쪽 멕시코에 맹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테슬라 공장이 상하이 있잖아요. 상하이에서 테슬라의 그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 업체들이 이제 멕시코로 동반 진출하려고 짐 싸면서 테슬라의 누에보 레온 공장 옆에 뭐 부지물색하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국 전기차 부품업체 떼거지로 멕시코로 밀려가는 겁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좌시할 수 없는 그 상황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게. Made in Mexico by Chinese Forbes, BRD, Chery 이런 데서 맹긴 자동차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까? 그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여쭤보는 거, 현 시스템에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시스템에서 진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여기에 대한 대답은 있어요. 지금 현 시스템에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산 부품 비율을 75%로 올려놨는데, 그 당시 미국의 그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은 엔진 자동차를 생각하고 75%를 맹긴 거예요. 엔진 자동차에서 북미산 현지 부분 75% 하니까 쉽지 않거든요. 아, 근데 전기차는 원가 구조가 엔진 자동차가 다르잖아요. 아, 전기차는 저기서 보시면 배터리가 원가 구조의 최대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에서는, BYD나 체리 같은 중국 업체에서는 배터리 하나만 뭐 원자료 갖다 뭐 멕시코 조립해도 북미산 비율 40% 꽉 채우고, 또 전기차는 이 부품 규제가 단순하기 때문에 몇 개 짜자작 얹으면은 나머지 35% 채우고, 근데 몇 개 짜자작 얹는 게 이제 멕시코에 진출한 현지 중국 부품 업체가 이렇게 뭐 조립을 하면 이것도 뭐 메이드 인 노스 아메리카니까요. 물론 이제 중국 부품 업체지만 그러면 75% 거뜬히 채우면 그냥 물 밀듯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 또 여기다 또 이렇게 미국이 우려하는 거는, 멕시코 연방정부는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 투자할 때 일체 보조금 못 주게 미국이 엄청나게 압력을 넣었어요. 근데 이제 그 멕시코 지방정부가 문제예요. 멕시코 지방정부가 연방정부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잘 안 들어요. 이런 케이스가 국제투자 사례가 많아요. 멕시코 투자 사례가 많은데, 이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비아디가 자기 뭐 주에 투자한다 그러면 뭐 1만 개 일자리가 생기고 이거 굉장하니까 택스 뭐 감세 혜택을 주고 공장 부지를 쌍꺼배 주고 그러지 않을까 또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저 미주리주의 홀리 그 상원의원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차에서 100% 관세 부과하자고 뭐 빌 입법을 맹기려고 그랬는데, 저게 현 시스템에서 이제 통과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 중에 무슨 말을 했냐면, 야, 내가 뭐 US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은 내가 맺었지만 이거 썸씽 롱,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취임하면 다시 재협상하겠다는 게 뭐냐면 무역협정의 룰을 바꾸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미산 부품비율 75%를 뭐 또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부과조항을 맹기겠다는 건데, 원래 이 무역협정, 삼국 무역협정이면 2026년에 삼국이 재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역협정의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백악관 들어가면 하자마자 재협상 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중국 전기차 부품업체가 들어가고 전기차 완성업체가 들어가면 현재의 생산 기준 75% 원산지 규정 갖고 전기차가 미국 들어오는 거 못 막습니다. 이게 이제 1980년대에 일본의 혼다 자동차의 오하이오 교훈을 지금 이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미국이 일본 차에 대해서 이제 수출 자율 규제를 하니까 혼다 자동차가 오하이오의 조립 공장을 맹기렸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보니까 뭐 일본에서 모든 부품을 갖다가 오하이오에서는 조립만 하는 스크류 드라이버 팩토리니까 미국 정부가 혼다 자동차에서 압력을 넣었어요. 야, 너 북미산 부품 쓰라 하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 일본에 있던 잘 나가던 인류 부품 업체가 미국에 투자해갖고
혼다 오하이오 공장만 납품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미국의 빅3, GM, 포드, 크라이슬러에 납품한 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중국의 부품 업체가 12개 멕시코에 들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무슨 뭐 비아디 이런 데만 납품하는 게 아니고 멕시코에 있는 포드 자동차, 테슬라 이런 데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그 아주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무역 전문가들은 저거를 막으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처음에 생산 뭐 메이드 인 노스 아메리카 75% 그게 아니고 자본 기준하다. 뭐 중국 업체가 멕시코에 투자했으면 뭐 중국 업체의 투자 지분 비율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비아디나 뭐 체리 이게 엄청나게 그 중국에서 정부 보조금 받고 큰 기업이니까 본사가 엄청나게 중국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갖고 언페어 트레이드 프랙티스를 했는데 그 부당한 회사의 자회사를 멕시코로 임금 여기에 대해서도 규제하지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고, 세 번째는 특례 조항으로 Foreign Entity of Concern 룰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미국이 칩스 액트 할 때, 차이나를 배제할 때, 차이나라고 찍지 않고, 미국의 관계법에 의해서 Foreign Entity of Concern, 그러니까 미국이 우려하는 기피 국가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협상하면서 캐나다하고 멕시코 재협상하면서 그냥 차이나를 싹 배제하려면 차이나를 그냥 엔티티 오브 컨선 국가에 포함시켜 갖고 아주 그냥 미국에 원천적으로 못 들어오게 봉쇄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멕시코 정부 입장이 곤란한 거죠. 멕시코 정부 입장이, 멕시코 연방 정부도 눈치 보고 지방 정부는 이제 불만이 많죠. 아까 말한 식으로는 뭐 1만 개 일자리 생기고 뭐 비아디 오면 좋은데 못 오게 미국이 막고 중국도 멈칫하고 있어요. 비아디나 체리, 상하이 자동차 잘 나갈 때는 멕시코에 투자했다 큰소리 빵빵 쳤는데, 아, 이게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하는 그 이야기 보니까 심상치가 아니니까 약간 중국 전기차 업체도 눈치 보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뭐 지난 여름에 크게 뭐 아까 말한 누에보 레온 멕시코 주에다가 뭐 기가 팩토리 맹길겠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요새는 사슬 꼬리를 내리면서 그 팩토리 그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어떻게 할지를 서로 눈치를 사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도널드 트럼프가 무슨 수사를 썼든지 중국의 전기차가 멕시코를 백도어로 해서 미국으로 들어갈 거는 말것 같습니다. 역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